핀 부러졌어. 아주 빼기가 그지 같은 거예요. 핀도 먹었고 난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풀기가 그지 같아. 그러면 이거는 머리를 좀 쓰자고.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하나 끼우고, 드라이버를 하나 끼우고. 끼워놓고, 저기서 이걸 풀려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어떻게 쉬라고 합니까? 오늘 쉬는 날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예, 예. 예, 그 위치는 어떻게 가면 어딨죠? 간섭동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댓글에 누가 캬브 청소하러 갈까 하는데 네?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던데? 댓글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 가까운 데 가서 하라고 그랬어. 가까운 데 가서 하라고? 오래된 센터라면 다 하시라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믿고 하셔도 된다고. 가까운 센터 가서 딱 눈탱이 맞기 딱 좋지. 일이 많이 밀려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여보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왜 안 받냐고? 조용히 하라고. 알았다. 나 어디냐 지금? 얘는 왜 안 풀러 가면 될까? 응? 뭐? 아, 풀러야지. 나도 실수를 한 거. 야, 그건 재생 보내도 되겠다. 기스 만난 거잖아, 그거는. 어, 그렇지. 너무 빼네. 이거 하나 빼냐고? 손이 후들거리네. 여기 뺀 건데 이거 작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 근데 이것도 깨진 게 아니라 쓸만한데? 여기가 다 비슷했잖아. 그 냅뒀다가 다시 쓸 수 있겠다. 응? 냅뒀다가 쓸 수 있겠어. 쓰긴 뭘 써. 자, 이제 발판부터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끼울 찌개엔 핀을 잘 빼서 핀 작업을 하고, 나중에 집어넣으려면 힘들 수 있으니까 핀 작업을 하고, 또
해서 오! 다음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겠구만.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잘 들어갔어. 그렇게 해놨으면 이걸 먼저 풀고 이걸 잘 못했네. 어떻게 해서 이제 핀을 빼고 작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됐고 다음 타자 라이트카 올. 이거 봐, 이렇게 해면 깜빡하는 거야. 이게 이걸 빼놔준다고. 요게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못 봤으면 왜 안 들어가냐 해가지고 끼웠다가 다시 풀는 그지 같은 상황이 생길 뻔 했어요. 그리고 핀끼울 다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없어졌어. 핀끼울 다리가 두 자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냥 그건 아니야. 형, 나를 가르쳐? 응? 어차피야. 나 배짱이다. 미안해. 지쳤다. 그러니까 또 할 얘기가 없지. 됐어. 아주. 이렇게 맞는 거야. 이거 여기 봐봐. 이 라이트에 이 끝이 걸려야 돼. 응? 여기 라이트 여기 있지? 여기. 이게 붙어야 된다고. 이게 떨어지면 잘못 맞은 거야. 그래서 항시 할 찌개는 이거를 잘. 아이고, 그거 수술하는 사람들이 수술하다가 배를 갈른 다음에 그 뱃속에다가 공구를 집어넣고 그대로 꿰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 나는 프로니까 그럴 일 없어. 닥쳐. 그건 형이나 그런 거지. 정신, 형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차이점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 됐고.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버트니까 끼워주고.
아주 잘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빼지게 조금 고생을 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나를 걸어놔. 걸어놓고 여기서 끼워. 그냥 이거 빼면 빠져. 이거 빼는 방법은 간단하게 한쪽을 끼워 놓는다. 그리고 한쪽을 벌린다. 들어 올린다. 다 부러졌어요? 없어요. 이 카울을 교환할 적에 이 핀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서 써야 되겠지. 이건 뭐 색깔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끼울 적에 이 핀 구멍에 핀이 끼워져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방향을 봅시다. 이렇게 들어갈 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위치를 대충 정해서 딱 걸어놔 주고. 됐고. 살짝씩 맞춰주고. 어디 빠진 데 있나 보고. 얘를 쳐서 쳐주면 완벽합니다. 네, 그러면 볼트 조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뚜껑을 싹 해결. 이제 다시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언덕 카바나. 언덕 카바나 나중에 여기 다 조립하고. 이왕이면 뭐 일한 티가 나야 되니까. 이란 티가 나기 하기 위해서 먼저 빨리 되는 것부터 좀 멋들어지게 되는 것부터 보여줘야지. 다음 타자는 앞에 또 끼워야지. 뺄째하고 달리 이건 끼울 때 겁나 쉬워요. 이거 윈도 스크린을 조립하도록 하겠어요. 이 고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탑박스 다이에 들어가는 고무 핀인데 내가 혹시라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핀이 버리지 않고 한 곳에다 잘 모아놨죠. 원래는 여기 보면 이 고무가 들어갔었어. 그러니까 고무가 없으니까 이걸 잘라서 쓴 거야. 근데 나는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로다가 원래 제 집 거하고 똑같아.
겁나 멋있네. 다음은 볼트 색깔을 보니까 이것도 어 잠깐만 저기 핀이 어 아니야 볼트 색깔을 보니까 이것도 타월 가리를 여러 번 한다 오토바이가. 그것도 색깔이 안 맞아. 작업한 시간이 지금 얼마나 많이 걸렸나? 43분? 43분? 놀지 않고 일하니까 생각해도 빨리 했구만. 나는 원래 게을러 빠져가지고 민기정 뮤직 되는 스타일인데 유튜브 찍는다고 해킹되면서 일하고 있어요. 다 먹고 이도 얼마 돼가지고 배까지 땡겨가지고 진짜 힘들겠네. 그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응? 구독자 때문이지. 이렇게 빠졌어. 됐고.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음은, 먼저 한 녀석만 걸어줍니다. 됐어요. 한 녀석만 걸어주고 잘 맞았는지 아래를 확인을 해주고요. 잘 맞았어요. 이제 머플러 커버를 또 끼워주도록 하겠어요. 이건 거저 먹는 거지 이건. 거저 먹는 거야. 아주 거저 먹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고무를
빼서 앞뒤가 없어요. 고무가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으니까 대충 요게 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서 1월 찌갠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이 두부수가 만들어 놓기를 두 개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탓하지 말고 고무하고 핀이 들어간 건 열이 가해져서 녹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러면 이제 끝. 탑박스로 갈까? 아니 여기서 끝내려고. 탑박스는 안 찍게. 탑박스 안 찍게? 어. 잠깐만. 그러면 잘 됐는지 사인을 한번 해줘야지. 자, 굿.